오늘 저는 대한민국 여자들의 민도에 대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멋진 마인드를 가졌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다들 관평초 사건을 아시는지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자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초등학교에 다니던 교사가 맘충 4명에게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결국 그 민원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사건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맘충들의 마인드를 잠시 살펴보자면 관평초 사건 리정에어 맘충입니다. 악성 루머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죠. 학교에서 아이가 교장실로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개시발 등신 같게도 아이가 친구의 뺨을 후려쳤다라는 말을 쉴드치는 글이 올라오죠. 참 시발 한글이 잘 만들어졌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느낌이 뭔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맘충들의 행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맘충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가게에 리뷰 테러를 행동하는 우리 맘충들.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남의 가족 인생 박살냈으면 똑같이 부메랑을 쳐맞아야지 라는 말을 하며 댓글 테러를 날리는 우리 한국 아줌마들. 그리고 이 가게의 딸분께서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가게 사장님의 딸입니다. 저는 대학원생이고 아들은 군대 갔어요. 저희는 그 사건과 무관합니다. 저희가 왜 가해 학부모인가요? 진짜 한심합니다. 세상의 모든 맘카페들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관평초 사건과 무관하다 밝힙니다. 또한 삼촌의 가족들은 관평동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친인척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말 바꾸지 말고 명예 세탁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악플 써보자고요. 니가 범인이 아니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캡처해서 보여주세요. 저렇게 발뺌하는 거 보니까 서로 찌르기 작전으로 가나 보네요. 낯짝이 보통 두꺼운 게 아닌가 봅니다. 라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무서운 확증 편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객관적 자료를 증빙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맘충 테러의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떳떳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결국 이 가게의 사장님께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증하게 되고 제발 마녀 사냥을 멈춰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호소와 애원에도 우리 맘충들은 멈추지 않고 테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이러다가 저 가게 사장님이 좋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맘충들은 그제서야 자기는 안 했다고 발뺌할게 뻔하겠죠? 이게 진짜 한국 여자들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를 짓지도 않은 선생님을 악성 민원 테러로 죽여놓고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지도 않고 또 다른 피해자를 좌표찍기 테러로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여자들. 이런 한국 맘충 아줌마들의 행동을 도대체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관평초 사건으로 돌아가신 선생님께서는 남편과 아들이 2명 있었고 둘째 아들은 8살입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교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이유는 마녀사냥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짓거리를 해온 맘충들은 또 다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악플러를 잡고 보니 모두 여자였다라는 말은 이제 여혐이 아니라 팩트인 거죠. 양현석 제니 찌라시 유포자는 20대 초반 여성이다 해 성매매 루퍼 유포자 4명 중 3명은 여성. 수지와 고설리님의 루머 유포 악플러는 여성이었다. 소년제 악플러는 여성 그리고 성희롱 악플의 90%는 여자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 관평초 사건의 가해자 맘충들은 분명 잘못된 인간들이 맞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맘카페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어째서 객관적인 자료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걸까요? 맘카페 하는 한국 여자들은 경찰이라도 된답니까? 한심한 맘충들의 대한민국 근황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한심한 한국 아줌마들의 만행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은희를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세상의 모든 맘카페들이 없어지길 원합니다.